빛을 각자의 해석으로 풀어낸 7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잠깐 일상을 벗어나 판타지 세계에 온 듯한 몽환적인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S칼텍스 예루마루 전시실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여름방학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광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다니엘경, 이창진, 신재헌, 홍범, 박경종, 장원영, 이상준 등 7명의 작가들을 초대해 빛을 소재로 한 작품 총 32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클레이, 푸른빛 와이어와 아크릴, 식물 등을 소재로 형형색색 몽환적인 빛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울마루 여름방학 기획 전시 발광전은 어떤 작품의 조형적인 부분이나 색채적인 부분, 체험 부분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관람하기에 좋고요. 또 각각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은 성인들에게 성찰의 기회가 돼서 어린 층과 성인 층까지 골고루 관람하시기에 적당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좋은 감상이 되길 바랍니다. 전시는 9월 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물체에 반사되는 빛의 성질을 이용한 작품들은 빛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지만 작품 자체가 발광하는 듯 빛을 표현해내 판타지적 모습이 담겨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감한 색채와 빛을 다룬 인상적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저마다의 삶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